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또 바쁘게 또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FCC라고 하죠. 네. 이 연방통신위원회는 그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미국의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판단되는 그 화웨이와 또 ZTE 등 이 중국 업체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미국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부터 좀 먼저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에서 미국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놓게 된 걸까요, 부총장님?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 현재 패권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즉,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가 세계 시장에 계속 팔려나가면은 보안, 국가 안보의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하면서 전격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온 것이죠. 이 중국의 어떤 통신 장비 기업이 이번 거래 승인 금지 대상에 해당이 됐는지 이것도 이제 좀 궁금한데, 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이제 지난해에도 화웨이하고 그 ZTE를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또 지정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통신위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통신 장비 업체는요, 그 화웨이가 ZTE, 그 다음에 감시 장비 업체인 하이크뮤전과 다화, 무전기 제조회사인 하이테라 등 다섯 개의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타깃은 역시 중국의 화웨이인데요. 왜냐하면 화웨이는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최강자이기 때문에 이쪽의 목을 먼저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번 그 금지 방안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조치들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 사용을 완전히 틀어막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연방 정부 자금으로 이들 기업의 통신 장부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정부 돈으로 이들 장비 구입을 금지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요, 이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는 통신 장비까지도 전혀 살 수 없게끔, 구매할 수 없게끔 막았다는 것이죠. 즉, 중국 제품은 민간 자금이건 정부 자금이건 중국의 통신 장비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마라라고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그 강력한 제재로 뭐 그간에 뭐 화웨이의 중국 밖의 시장 점유율도 이제 하락 추세였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또 미국이 화웨이 장비까지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동맹국들에게 이제 사용 금지를 촉구를 해 왔는데, 이런 미국의 태도에 화웨이 쪽도 되게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화웨이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왔습니다만, 미국이 이와 같은 공격을 그 감행함으로써 화웨이 시장 점유율이 아직도 1위입니다만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맹국들에게 사용금지를 촉지해왔는데,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간단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다. 중국 제품 어떻게 믿냐.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핵심적인 정보 같은 것을 빼낼 수 있는 어떤 장비 같은 것을 점유해 설치했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도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고 한 것인데 이것 또한 말씀드리자면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와 같은 명분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고립시키고 동맹국들을 미국 쪽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예상대로, 그러니까 FCC의 예상대로 미국 법원은 그 통신 장비에 대한 거래 승인 전면 금지 방안에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는 최종 판단을 했고, 그리고 화웨이가 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도 이제 기각을 했어요. 미국 법원은. 그렇듯 이 미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이 대중 강공 조치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뭐 쉽게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미국은 현재 그 뭐 행정부 또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뭐 사활이 걸려 있죠. 그동안 자신들이 뭐 20세기 거의 내내 유지해 왔던 패권적 지위를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킬 것 없이 뭐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 조치 같은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리 뭐 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의 행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네. 그와 같은 차원에서 뭐 바이든 행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해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통신도 통신이지만은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도 서로 뭐 치킨 게임이 뭐 대단한데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총장님? 중국이 계속 저 미국에게 계속 얻어맞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에. 맞습니다. 중국은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이 코로나,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2018년 3월달 처음 시작될 때는 너무도 겁을 먹었죠. 그렇죠. 세계 최고의 패권 대국 미국이 우리 중국을 전면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나면 우리 어떻게 지내나라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미국이 그만큼 강한 것 같지 않네. 미국한테 계속 맞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상이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이 비틀거리는 측면이 있네. 라는 걸 느끼면서 미국이 과거 같지 않구만.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미국이 민낯이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또 중국은 더욱 뭐 이럴 때는 사회주의 체제가 조금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중국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내면서 중국 국민들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국력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했고 이것을 토대로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저항할 것이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중국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각오로 지금 나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의 대응 자세를 본다면은 글쎄요, 뭐 세계는 앞으로도 한동안 더 그 적지 않은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우리는 뭐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라든가 어느 한쪽에 기우치심이 없이 중견 강국 대한민국으로서 매 사안마다 어떠한 조치를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를 적확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야기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부총장님. 네, 그 네. 지난 17일에 중국의 그 우주 비행사 3명이 탄 유인 우주선 선저우 12호가 이제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우주 궤도에 진입한 선저우 12호 어떤 임무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수행을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우주인들은 궤도에 진입한 다음에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티엔호와 도킹했고요. 그다음에 승무원들은 모듈 안에서 약 3개월간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들은 주로 우주선의 수리 및 보수와 설비 교체, 그리고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 및 우주선 밖의 야외 활동 등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국이 이번에 그 선저우 12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계획 중인 그 독자 우주정거장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 이런 그 긍정적인 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중국의 우주 도약에는 또 러시아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내년 말까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우주정거장 무게는 현재 무게는 약 100톤이고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우주정거장 ISS 약 460톤인데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우주개발 선진국인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국면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러시아나 뭐 중국 우주선 소식 말고 우리나라의 우주선 우주선 발사 소식을 좀 메인으로 좀 자주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부총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